지난번에 단거 먹방 ASMR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ASMR을 해달라는 건지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은 건지 오늘은 제가 고통받지 않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햄버거를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R.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못 먹는다, 새 무희만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 안에 흑염룡이 깨어나면 저도 주체가 안 돼요. 얼마나 먹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메인 메뉴죠. 코크. 이 탄산이 춤추는 소리 들리시나요? 일단은 햄버거 하나, 둘. 어우 시끄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콜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크를 하나만 더 갖다 주시길.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미국 국기가 박혀있는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NY 마치 뉴욕 맨해튼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햄버거는 국산입니다. 롯데리아 햄버거입니다. 가볍게 불고기 버거로 시작해볼게요. 말이기 때문에 삼켜시죠. 절대 배가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데 입맛을 돋궜다 정도. 아마도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종목,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거, 핫 크리스피 버거. 아, 이거요.
그래서 버거를 먹어도 주로 치킨 버거를 먹는데 사실 이거는 카운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되네요. 아마 없을